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세 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특별한 표현들이 나와요. 이 표현들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복수로 나와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 종들이란 말은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하나님의 종들,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세 번째 단어는 이마, 이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네 번째 단어는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시할 때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하지 말아라. 요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요 말은 장차 일어날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에요? 이제 나팔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일곱 나팔을 띠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 언제 여섯 가지 인을 띈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7장은 6장까지가 여섯 가지 인 아니에요? 그리고는 일곱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시나리오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여덟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그 요 시나리오가 있어야지만 그리고는 이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하지 말아라는 것은 환란이 올 터인데 그게 환란 이야기예요.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숫자가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했지만 여기 하나님의 종들 하면요.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도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 하면 뭐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것은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14만 4천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첫째 하나님의 종들 중에 첫째 유대인 종들이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을 맞은 요 이마에 인을 맞은 이방인 하나님의 종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인을 맞은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들 모습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이 나팔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전까지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들의 이마에 인을 박을 때까지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을 우리 한국말로는 그 시원치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문법이. 근데 영어 문법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로. 그러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우리가 했잖아요. 현재 완료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마에 지금 인받는 사건이 과거에 이미 있었어요. 현재 완료의 의미는 과거에 있던 일인데 현재까지 왔다가 어떤 때는 현재에 스탑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는데 계속하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뒤를 보고선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좀 달라요. 헬라어는 에로이스트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 뭐냐면 부정, 한국말로는 부정 과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돼? 영어는 현재 완료가 현재 완료가 지금 하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기서 스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쭉 하다가 현재인데 계속하는 게 있죠. 계속 이런 개념이 영어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 그렇죠? 그 영어로는 또 과거 완료는 얼마예요?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는 어떤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다가 여기가 현재인데 과거에 일어났다가 과거에 끝나는 게 여기 과거 완료죠. 그러면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그냥 과거는 뭐냐면 과거에 여기가 지금 과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쭉 과거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냥 이야기할 때 그냥 과거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언제 일어난지 우리 몰라요. 과거에 그냥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냥 과거에 그게 계속됐는지 지금까지 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영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요 헬라어는 요 에로이스트라고 그래서요. 이 부정 과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부정 과거 헬라어는 지금 오늘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 요 부정 과거로 돼 있어요. 지금 인장이 표시 있을 때까지 할 때 그 단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에로이스트는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되다가 지금 현재예요. 현재인데 이게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에오이스트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요 의미예요. 요 의미. 예. 요 부정과 정해져지 않은 어떤 과거 시제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인맞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인맞는데 인맞는 사건들이 과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다음에도 계속된다는 게.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돼요? 나팔, 환란 있기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 환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이건 다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오기 직전까지 요 하나님의 종들로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이 박힌다는 거예요. 도장이 박힌다. 그 도장이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The seal of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God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고 Seal of God 그랬어요. 그 God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 말로는 God을 Theos라고 그러죠. 예. 근데 여기 이게 또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 엘로힘이죠. 요 삼위 하나님을 말, 삼위. 요 하나님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부를 말할 때도 있고 성자를 말할 때도 있고 성령을 말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Theos 하면은 하나님 하면은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seal of Theos의 seal, seal이에요. 이거 인장이에요. 이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삼위 하나님의 도장을 여기다 이마에다 딱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받는 사람들이 어느 과거에 있다가 끝난 게 아니고 과거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받는 종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오다가 지금까지도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 이마에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그 3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맞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된다?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는 때가 언제예요? 나팔시대죠? 기억나시죠? 요 때까지 그대로 거기 이제 1절을 보시면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나팔절을 그때까지 연장을 시켜라 그런 소리.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뭐냐면 땅의 사방에서 사방 땅의 사방이란 건 전 세계를 얘기를 해요. 땅의 사방에 코너 코너마다 천사가 네 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천사가 내 모퉁 땅의 내 모퉁이에 있는데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천사예요?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지금 나팔 이 재앙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예. 이 네 천사라는 것은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 국부적인 그 아니고 세계적인 일들인데 이 지금 나팔절 사건은 세계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제 바람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이 박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소화가 됐어요? 그러면 요 하나님의 종들을 몇 가지 분들로 봤어요? 유대인 하나님의 종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냐? 우린 모르는 거예요. 14만 4천을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보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내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차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숫자가 찰 때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 숫자가 찰 때 이방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지금 그 소원은 뭐예요? 우리 아미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우리 아미 식구들 다 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지금 공중 재림 직전 예. 그 공중 재림 때 그러면 이방인들은 두 가지 이방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딱 인받은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들림 받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지만 앞으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들림받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그룹 속에 들어오기를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들림받으면 나중에 들림받아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방에라고 그랬죠. 전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선교의 개념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시키는 그 이방인의 숫자도 채워야 돼요. 그 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거의 찼어요, 그 숫자는. 예.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종들을 숫자를 더 채우는 일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헌신자들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 계시록에서 보면 여기에 강조를 해요. 계시록은 특히. 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일반 사람들의 추수는. 예.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 신부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부들. 진짜 사랑하는 분들은 신부들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요. 신부들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우리의 이 사역도 두 가지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영접케 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중요한 게 뭐예요? 헌신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헌신자들. 그 헌신자들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게 제 짭이고 여러분들 짭인 거예요. 그 신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다 딱 받은 사람들이. 예.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차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부정 과거형이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차고 있고, 차고 있는, 차게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다시 제가 말해요. 이방인들, 인 맞는 사람들의 숫자인데 이 사람들 중에 두 가지가 있네. 한 그룹은 이방인 중에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받은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에요. 예. 요거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요 인받는 사람들이 들림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감들이. 자. 두 번째 유대인, 아니, 이방인 중에서 인을 받았는데도 들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사람들은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해요. 환란을 통과하고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하고는 그리고는 그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계시록 이제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제가 두 증인 이야기 할 때 내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방인 순교자 증인 그룹들이. 그 다음에 그 두 증인 중에 하나는 유대인 순교자 그룹들이 또 있어요. 여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다시 말해, 오늘날 이방인 인 맞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있죠? 한 가지는 뭐예요? 들림 받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교자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림 받는 사람들보다도 순교자 그룹들이 훨씬 더 높은 분들이에요. 자, 이방인 알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룹이 유대인 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인 맞은 사람들은 들림받질 않아요. 그분들은 유대인 인 맞는 사람들은
다 어딜 가냐면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교당해요. 그래가지고 또 부활하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이 사람들도. 이제 또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임박한 사람들이 몇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 두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한 가지. 정리됐어요? 자,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도전이 뭐예요? 나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어요. 예, 그 도전이 뭘까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세대에 이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박혀 있느냐 없느냐요. 이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마에 이 도장이 박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차 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말해요. 이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이마에. 예.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장차 지금은 없지만 장차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전혀 받지 않게끔 된 사람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인받을 자들,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인받을 자들이 지금 속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라는 것을 할 때 이런 메시지를 듣고는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여덟 가지의 시나리오 그 세계관이에요. 크리스천 복음주의 세계관이에요.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전할 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 시나리오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거 새로운 나에게 깨달음이로구나 하면서 이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후보생들이 아닌가 이제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 COVID-19 같은 걸 딱 보고는 그냥 이것을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COVID-19 보는 거나 이 지금 미국의 대선 이슈들을 보는 거나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팀들 하는 짓들을 보고서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거는 비성서적인 개념으로 그냥 이게 악이다, 잘못됐다, 이거 그냥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소위 복음주의라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세계관만 가지고서 악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예?
부정선거니까 이거 파가지고 이거 제대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수준만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계관의 차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아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야 할 여덟 가지의 시나리오 중 하나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그리고는 그냥 구나라고 하네. 구나하고는 뭐예요? 아하, 이 예수님의 지금 재림 사건을 내가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것을 내가 외쳐야겠구나. 그리고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려고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웹에 들어가 봐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뭐 목회자들이나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보고는 분석하는 분석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분석력을 가져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 제가 도대체 왜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을 박는다고 성서에는 말씀하셨나? 이 부분을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성서에는요, 그 이마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성서 구절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요, 이마.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9절이 성경 잘 적어놓으세요. 제가 칠판에 안 써요. 요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그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에게 뭐냐면 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아라는데도 그냥 고집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다시 말하면 이 우상 섬기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수직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도 계속 섬기는 그러한 것을 보고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내 백성들이 뻔뻔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 에스겔아 내가 너 그분들에게 한번 제대로 좀 경고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네 이마를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표현 썼어요. 네 이마를 내가 강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네가 겁내지 말고 이분들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아하 요 이마라는 뜻이 뭘까요? 그러면 아 마음이구나. 마음. 에스겔아 내가 네 마음을 네가 겁나가지고 말을 잘 못하잖아. 핍박받을까 봐.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분들의 그 단단한 마음을 한번 고쳐줘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마는 마음으로 보시면 돼. 마음. 첫째, 에스겔서 뭐예요? 3장 7절에서 9절에. 두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에 4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One God in three persons.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는 우상 섬기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My Lord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수직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수평계명, 수직계명이 처음에 이 수직계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마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예. 이 마음에 두고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수직계명이 제일 중요한 게 수직계명.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타종교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뭐 사랑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두는데 그래갖고 내 자손에게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라 그랬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네 마음에 이것을 두고는 24시간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매어서 표적을 삼고 손에다가 그 다음에 너는 네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집에 기둥들과 대문에다가 또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마음에다가 이 수직계명을 담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너는 이것을 이마에다 딱 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이마로 옮겨가지고 이마에 딱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인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내용이 이마에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집도 집에 문 앞에도 붙이고 벽에 기둥에도 붙이라는 말은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이다. 수직계명을 지키는 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둥에다도 붙이고 집 대문에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보는 거예요. 예. 아, 저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외관으로 표현시키는 것이 이마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가 마음이지만 또 이것이 표현될 때 이마로 보는 거예요. 자, 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드릴게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7절에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 예.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불평케 하는 일을 보고는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소수가.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이게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아,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는데 서기관급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명해가지고 요 남은 자들, 지금 이렇게 울부짖는 안타까워하는 저 사람들 이마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리고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갈 터인데 페인트 칠을 한 이마에 한 사람만 내가 살려두고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봐도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천 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죽임 당하는 이야기 나오듯이, 예, 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우상을 심하게 섬길 때는 이렇게 죽이는데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뺑기칠을 탁 칠하게 잉크를 바른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페인트, 잉크, 그래, 잉크. 그러니까 요 이마라는 요것이 그런 의미로 이분들도 지금 아주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페인트 칠했다는 건 이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호시켜준다, 주님께서. 예. 자, 이런 차원에서요. 성서를 제가 이렇게 섭렵하다 보니까 그 인을 맞는 인치심, 도장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에 관계되는 한 세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세 종류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또는 에베소서 4장 30절 또는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열어서 보세요. 요 성경 구절들을 보면 뭐냐면요. 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도장 받는 거예요. 그 도장이라는 의미는, 이 씰이라는 의미는 확정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씰. 우리가 그래서 계약하고는 도장 딱 받잖아요. 그건 내가 이 계약의 내용을 내가 확정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요. 아. 하나님의 도장을 박힌 사람들로 보면 돼요. 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보면. 예. 그런 의미에서 도장이. 두 번째 또 보면요. 이 사역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자급 사람들에게,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종으로서의 인을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 내가 사도 되는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2절, 구원의 인을 받은 바울이 내가 사도권을 가지는 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권의 인은 어떤 의미냐, 이마로 올라온 사람이, 그 인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것을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힌두교 사람들도 여기다 빨간 거 칠하고 파란 까만 거 칠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여자들은 뭘 칠하면 처녀고 뭐 칠하면 결혼한 여자고 뭐 이런 표시에다 이마에다 다 표시를 해요. 이 타종교도요. 자, 지금 첫 번째 인은 뭐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인이고 두 번째 인은 사역자가 되는 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인은 그래서 이마에다가 두 번째 인을 친다고 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계시록 7장 지금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마음에도 인이 있지만 그 인이 나와서 이마로 옮겨간 사람들이, 이마로. 예. 자, 세 번째 또 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완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권세권, 통치권을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마에 그 탁 확증받은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을 받고 독생자로 인을 받고 또는 구세주로 인을 받고 뭐 재림주로 인을 받고 심판주로 인을 받고 예수님도 아버지에게서 확증을 받는 그 인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반복하면 인 받는 사건은 지금 몇 가지로 지금 성서에 구별되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인을 받는데 마음에 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신 받는 거예요. 인 도장이라는 거는 확신 받는 거예요. 구원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사역자들, 바울이 인을 받는데 그 바울의 인을 받는 것은 이마라고는 안 썼지만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에서는 그것이 인 받는 것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 사역자들은. 그 이마에 인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 내가 이런 존재란 걸 사방에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을 열고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본인이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받는다 하는, 이마에 받는다는 그 의미가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라는 것은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치는 것 의미가 있어요. 이마라는.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그냥 이마에 색깔 칠한 것이 아니고 그 도장이 나는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의미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요것 때문에 요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핍박을 각오한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인 받은 사람은 미움과 핍박과 왕따당하고 배척당하는 것, 이 산고를 나는 이거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가 됐어요. 세 번째 의미는 나는 구별된 자다. 이 세상과 구별된 것만이 아니고
크리스천 중에서도 나는 구별된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이마에 임박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이미 바깥으로 보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은 임받았다는 것은 이거 숨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자다라는 표시가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인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 자, 그러면 제가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주세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번 믿어봅시다. 응? 아멘이요? 믿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표출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은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뭐다라는 걸 외치는 분들이고,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이거 안 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제. 세 번째는 창조 목적이 뭐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마에 인 받은 하나님의 종은. 네 번째로 이 창조 목적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 창조 목적과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누구다, 그분의 정체성을 외치는 자들이, 이 이마에 인 받은 사람들은 지금 특히 오늘날 이, 그래서 이마에 인 받는다는 이야기가 요 지금 요 여덟 가지의 시나리오 기간 동안에, 지금 여덟 가지 시나리오 기간, 마지막 기간 동안에 예, 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인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이런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계속했어요. 다섯 번째는 이 세상 7천년이 무엇인지를 외치는 자예요. 이 세상 7천년이 뭔가? 이걸 외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로 이 세상 7천년이 창조 목적 학교다 라고 외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일곱 번째로 이 학교의 교장이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여덟째로 이 학교의 교감이 사탄이다. 그리고 이 사탄의 똘마니들이, 사탄의 자녀들과 마귀 귀신들이 나쁜 교사들이다 이 학교에. 그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아홉 번째로는 이 학교의 학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열 번째로 교회 시대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 시대가 산고시대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지금 열 번째 안에 다 속해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또 뭘 외치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산고가
더 심하고 적그리스도의 행동들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예요. 열한 번째는 이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두 번째로 요 사람들은 여덟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으며 이것을 잘 전합니다. 이렇게 한 열두 가지의 메시지들을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인맞은,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로 저는 한번 점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할 터인데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마. 오케이? 이마가 정리가 돼야 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666 이야기하고 이럴 때 뭐가 나오죠? 아, 저들이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무슨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지금부터 한번 혼자서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대강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느끼는 게 있죠? 예? 물리적 이마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이제.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걸 전하셔야 돼. 전하셔야 돼. 그래서 이 finger digital missionary. 계속 전하셔야 돼. 여기에 인맞은 사람들은 하라고 해서 아니고 스스로가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 다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 이곳에 계신 예수님,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시오.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시록 7장에서 약속하신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대에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감으로 만드셔서 마지막 나팔수로 추수꾼으로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동행하심과 순종케 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인받기를 고대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